안녕하세요. 오늘 택배가 좀 와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피망, 버섯, 이거는 버터, 이거는 정육살입니다. 가스오부시인데 이거 집에 있는 가다랑 호프를 다 써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사봤는데 하나오 여기 가다랑 호프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고슬고슬한 밥으로 먹고 싶어가지고 즉석밥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재료들
어제 제가 너무 밥을 형편없이 먹어가지고 오늘 좀 공들여서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겠죠? 오므라이스 처음 했는데 완전 성공했어요. 여전히 구견수요. 제 계란이 살짝 덜 익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조금 오버쿡이 돼서 더 퐁실퐁실해졌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또 맛있네요. 맛있다. 솔직히 많이 먹은 건 무조건 다 또 애가 낭만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여기랑 여기 콩 나오니까 여러분 보고 그리고 이거 전체 세 번 다 먹겠군요. 힘들 때 나부터 걸더라. 좀 하나도 변한 게 없는지. 아니? 내가 왜? 전혀 신경 쓰일 만한. 네? 조건이 이거 잡으라면 누나 걸 생각하면 변명 어떤 걸로 하죠? 잠깐 생각할래. 얼마 전 잠깐 다 보는 거 같죠? 이것도 우리 회사들 진짜 위험한 거 아니죠? 다들 돼지 너무 느끼는 거. 아, 누나. 네, 저쪽 가시죠. 오늘의 어드벤트 캘린더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티부터 먼저 풀게요. 15번은 노란색. 위닝이는 제일 이게 기대가 돼요. 뭐가 나올지. 여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와, 짱 많아. 우와, 짱 많다. 하나, 둘, 하고 젤리까지 하고 또 있어. 와, 선물 보따리, 선물 보따리. 위니비니에서만 나온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너무 귀엽다. 초콜릿도 이렇게 준다는 거는 어느 한 군데는 비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와, 수확이 좋네요, 오늘. 이 산타 할아버지 너무 귀엽다. 와, 하리보는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리보 그 원통에 들은 묶음을 살걸 그랬어. 헤이. 록식당 시작할게요. 먼저 이거는
시어버터 향이 나는 나이트 크림이었습니다. 유타스포트. 이게 뭐였더라? 아, 이게 다크 초콜릿이었다. 나왔었다. 미니비니 덕분에 아주 간식이 많아졌습니다. 짱이시다, 짱. 사이즈 몇이야? 40. 난 안 맞겠다. 혹시 안 맞는데 난. 이거 45야? 어. 맞을걸? 어? 맞네? 오, 이거 되게 크게 나왔나 보다. 남자 거야. 아, 그래? 남녀 공유인 거 같은데 40부터는. 어, 이쁘다. 그때 그거보다 낫지. 그때 그게 기억이 안 나. 이쁘다. 남자 거 안 같아. 그냥 공룡으로 나온 거. 내가 뽀로로를 보고 오열을 하겠냐? 무슨 냄새야? 삼겹살이야? 맛있겠다. 웬 삼겹살? 소삼이네, 소삼. 소삼. 어, 앉아서 먹어. 어디? 올인 보는 거야? 옛날 거. 웬 올인? 여기 어느 날 재밌어? 내가 언제 아버지 하시는 일 신경 쓰든 너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사회자라면 우리나라 가보세요. 아, 오랜만이다. 어서 앉아라. 조만간 말이다. 아우, 난 소주는 진짜 안 맞는다. 10월도 호텔 카지노 30% 안 박힌 걸로 합니다. 저희 쪽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올라가고 싶은데 언제 한 번 더 올라와. 아, 예? 아, 엄청 작았다. 아, 야, 내가 이제 이병헌이 그 저기 전날보다 더한 놈이야.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아, 진짜. 아, 그렇지. 신민아 있잖아. 언젠간 다시 그날이. 뭐야, 이거. 언젠간 다시 그날이 오면. 아닌 것 같은데? 아빠도 틀렸네. 언젠가는 다시 그날이 오면.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빠는 이제 슬로트식으로 바이브레이션 붙어서 그랬지, 이게 맞아. 가사가 틀린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다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 앞에가 있어. 촬영! 근데 언니. 사장님께서요, 경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맞아. 아, 배불러. 배불러. 며칠 전에 시킨 향신료가 다 도착을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파이스 커리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향신료 모으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집에 있는 향신료 몇 개가 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거 몇 개 구매하고 그리고 새로운 처음 사보는 향신료도 있어갖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큐민 가루예요. 양꼬치 먹을 때 이렇게 찍어 먹는 그 가루 그거거든요. 카레 만들 때는 필수템이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것도 큐민인데 이거는 큐민 홀이고요. 이거는 큐민 분말이에요. 제가 카레를 만들 때는 이 두 개를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큐민 홀씨를 기름에다가 볶고 그러고 이제 페이스트 만들 때 요 큐민 분말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대용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 더 구매했는데 이것도 카레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얘는 그 홀머스타드에 들어가는 그 홀머스타드 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동글동글한 스파이스 향신료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짠.